여기 남산이 저 경구밀도가 굉장히 높대요. 경구밀도가 뭔지도 몰랐는데 개 키우는 인구가 좀 특별히 많대요. 기대되죠. 여기 남산은 옛날부터 개 잘 키우기로 유명했어요. 아니 많이 키우기로도 유명했고 큰 개 키우기로도 유명했고 개 키우시는 분들끼리 모여가지고 같이 정보도 교류하고 여기 있는 분들은 서로 이렇게 가르쳐 드린다라고 제가 예전부터 알고 있었어서 여기 한번 정말 오고 싶었습니다. 어, 저기 개들이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강아지 보러 왔어요. 이름이 뭐예요, 얘는? 얘는 무늬예요. 엉덩이 무늬 때문에. 무늬. 아~ 네. 어디 엉덩이 무늬가 어디 있어요? 여기 무늬 때문에. 아, 굳이 이걸... 얘는 뭐예요, 너 이름이? 어, 방구네요. 네. 아, 얘가 방구구나. 얘는 이름이 뭐지? 봄이요. 봄? 네, 봄에 봄? 태어나서. 아니, 여기 개 많이 것 같아. 아, 맞아요. 맞아요. 이 동네는 좀 강아지를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아니, 그 평범한 공원인 것 같은데 네. 개들이 약간 점령했다고 해야 되죠? 네,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희동이다, 희동. 아, 아는 강아지예요? 알아요. 다 알아요? 네. 여기 뭐지? 조직이야? 그냥 오면 맨날 보는 강아지들이 네. 똑같으니까. 네. 아, 그래요? 아니, 아까도 보니까 네. 저 지나가는 개들하고 막 인사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알던 강아지들이어가지고. 다 친구들이어가지고. 아, 여기 좀 문화가 아침에 이상하다. 보거나 뭐 저녁에 보거나 다 이런. 너무 좋아서 이상해요. 네. 아니, 저 이 근처에 사시나 봐요? 네. 네, 다 이 동네에서 산책하다 만났어요. 저희는 여기 개 때문에 이사 왔어요. 아, 분위기 때문에? 네, 네. 이걸 알고 네. 이게 소문이 났나 보다. 네. 다른 지역에서도 여기 좋다고 네. 소문 많이 내가지고 여기 그것 때문에 오시는 분들 되게 네, 많아요. 네, 진짜 많아요. 개토피아라고. 여기? 네. 근데 왜? 워낙 광장이 넓기도 그러지? 하고 강아지가 많이 나오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그리고 개 냄새가 많은 게 장점이구나. 저쪽으로 가면 또 식물원. 네, 식물원도 강아지 식물원 많아요. 진짜 좋아해요. 식물원에 개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아, 있어요. 야외 식물원이어가지고. 어, 너무 좋다 근데. 좀 식물원인데 산책 코스도 있고 이래가지고 강아지들 개형견이 많아요 그쪽은. 건강한 내 몸뿐 껄끄러운 이 세상 사는데 꼭 필요한 내 재산 남들 어려워하며 하지 않는 일 열심히 노력해보면 결국은 늘 날 내게도 온다 내가 물려받은 건 밝게 생각 단 하나뿐 어지러운 이 세상 사는데 근데 좀 멋진 집인 것 같은데요? 감사합니다 어? 혼자 사세요? 네, 혼자 살아요. 진짜? 네. 야, 근데 여기 약간 캠핑 느낌이다. 네, 조금. 여기도 텐트고. 네. 이것도 다 텐트 용품인데? 네. 바베큐도 있고요. 네. 편한 단지예요. 괜찮아요? 네. 여기 앉아도 네, 괜찮아요? 네. 우와. 갑니다. 우와. 이거 기분 좋은데? 여기 앉아서 보니까? 네, 기분 좋아요, 여기. 여기를 오신 지는 얼마나 됐어요? 여기는 4년째. 4년째? 네. 아니, 보통 네. 총각이 네. 여기에다가 이렇게 인조잔디 깔 생각은 안 하거든요. 여기가 원래 인조잔디가 없었어요, 사실. 없었고, 그쵸? 이 펜스도 없었는데. 강아지들 위해서 만들어줬어요. 미끄럽지 않게 하려고. 네, 이렇게 그런 것도 필요하고. 안에도 아 여기 있어요. 여기 뭐야 네, 이게? 네. 그러니까 여기 개구멍인데 항상 열어 네네 열어 놔요 저는 항상 그래서 네 강아지가 다녀야 돼 가지고 여기도 정원이 있네. 네 여기는
어닝이 있어서 비 올 때 강아지들 이쪽으로 나갈 수 있어요. 진짜 멋진 집이다. 여기서 이 친구들하고 살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진짜 여기 다 그냥 개집이에요. 그럼 저 친구가 지구? 네, 지구요. 얘가 태양? 얘는 사자. 아, 사자. 미안해, 네. 다 사자야. 네. 사자. 몇 살, 몇 살이에요? 사자가 다음 달에 5살이 되고요. 지구는 이제 4살이 됐어요, 저번 달에. 4살이 됐어요? 네. 비슷하게 될 것 같네요. 네. 야, 근데 쟤네 왜 이렇게 짖는데요? 왜 그러지? 갑자기? 왜 그럴까? 전 모르겠어요, 왜 그런 걸. 한번 물어볼까요? 지구야. 지구야, 왜? 지구, 잠깐만. 지구, 왜 그래? 왜 그래? 왜 그래? 근데 이해는 돼. 왜냐면 네. 지금 여기가 실내도 있고 실외도 있잖아요. 네. 근데 실내와 실외가 이렇게 있는데 실외 생활을 조금 해본 친구들은 네. 주변 경계가 실내에서만 사는 친구들하고는 조금 다르게 있어요. 아. 근데 이게 나쁜 경계가 아니라 너 누구야, 너 누구야예요. 아. 그래서 뭐라고 좀 말해봐. 너 누구야? 너의 친절함을 좀 알려줘. 그런 표현이거든요. 아, 그래서 저 친구가 조금 시간이 필요할 거고요. 시간 지나면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을 거예요. 처음에 사자가 왔고 그 다음에 저 우리 지구가 네, 왔는데 네. 이게 사실 두 마리가 성격이 좀 잘 안 맞거든요. 네, 안 맞아요. 원래. 네. 쟤네들 진짜 어렸을 때 볼링공처럼 네. 아무 생각 없이 막 돌진하고 막 박치기 하고 그러는데 괜찮았어요. 네, 근데 처음에 이제 네. 원래 치어와랑 불독이랑 잘 안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네 사이즈도 다르고 네. 근데 사자는 어렸을 때부터 또 이 동네 특성상 큰 개들이 많아요 여기에.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큰 개들이랑 많이 어울려서 그런지 뭐 괜찮았고 그리고 집 안에 보면 사자가 숨을 만한 구석이 많아요. 자기가 놀기 싫을 때 숨어 있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지구가 놀자고 할 때 네. 자기가 싫으면 좀 피신할 수 있는 곳들을 좀 만들어줬어요. 진짜 근데 이 동네 큰 개들이 많다고 들었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이 동네는 정말 많아요. 믹스견도 많고 뭐 큰 강아지도 많고. 보통 우리가 도시에서는 조그만한 저 푸들이나 네, 이런 친구들이 네, 많이 네, 많았는데 맞아요. 여기서는 또 서울 안에서도 다르네. 네, 네. 제가 이 동네 선택한 이유도 네. 엄청 막 독 프렌리하고 어디 가던 좀 강아지 차별이 없는 것 같아요. 전에 다른 동네 살았었는데 좀 강아지 차별이 있었던 있었어요? 것 같아요. 왜요? 네. 왜? 뭐 믹스견은 들어올 수 없다라는 네, 카페도 있었어요. 정말 있었어요. 에이. 그래서 그런 데도 있었고 그리고 진짜로요? 네. 그런 데도 있었고 강아지 출입 자체가 제한적인 곳도 많고 아예. 근데 여기는 되게 강아지가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많아요. 엄청 뭐 루프탑 바도 많고 뭐 산책을 할 때도 프렌치 불독 같은 강아지 보면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선입견이 있는 사람들도 있고. 야, 신기하다. 근데 여기는 또 그렇지 그런 것도 않아요? 없고. 예. 그리고 또 여기서는 네. 강아지가 살 먹짓고 그래도 민원 같은 게 없어요. 그게 되게 좋아요. 저희 주위에 강아지 키운 친구들이 정말 많아서 전 대부분 집에서 만나는 편이에요. 근데 강아지가 많이 있다고 해서 그런 걸로 막 민원을 걸고 뭐 개가 짖어요 뭐 이런 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신기하다. 예. 야, 여기는 조그마한 서울 안에 또 다른 네. 문화가 있네. 네, 여기 강아지 키우기는 좋은 것 같아요. 강아지 그러면 저 예전부터 이렇게 좀 키우셨던 거예요? 네, 저는 네. 처음 강아지를 만난 게 외국에 있을 때 그 네. 홈스테이 했던 집에 골든 리트리버가 있었는데 저는 잘 말도 안 통했고 영어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뭐 놀림도 당했고 근데 그 강아지한테 엄청나게 위로를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그 주인집 강아지한테 언젠가는 나도 내 강아지를 꼭 갖고 싶다고 했는데 항상 이렇게 뭐 미국에도 살고 영국에도 살고 뭐 뉴욕에도 살고 여기저기 살았었어요. 저는 그러다 보니까 뭐 안정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제 강아지를 가질 수가 없어서 죽어가는 강아지들 포스터 독들을 입양하게 됐었고 이런 강아지들이 여기 있는 것보다는 내가 데리고 오면 행복하게 해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리고 왔을 때 그 강아지들이 이제 다 금방금방 죽었었어요. 그 뭐 그랬을 때
네, 그때 그랬을 때. 좀 마음이 아직 아픈가 보다. 네, 네, 그랬을 때 빨리빨리 갔었고 그래서 첫 번째 강아지는 아니지만 이렇게 아기 때부터 키우던 강아지는 처음이에요. 특별하겠다. 네, 특별해요. 너무너무 특별하고 네, 특별하죠. 너무 특별하죠. 아니, 근데 저 그 유학생활 하시면서도 사실 그때는 네. 녹록치 않을 텐데 네. 강아지를 이렇게 돌보는 일이 힘들진 않았어요? 물론 강아지들은 네. 시간도 들고 비용도 들고 맞아요. 에너지도 들지만 맞아요. 결과적으로는 제가 더 받는 게 맞는 거예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힘들었지만 괜찮고 그냥 미안해요 항상 뭐 미안한 것 같아요. 어떤 게 미안해요? 왜냐면 너 집에 이것도 떨어졌잖아요. 네, 그렇지만 그냥 강아지는 네. 태어날 때부터 불공평한 것 같아요. 사람이랑은. 왜냐면 얘네들은 일찍 가고 난 더 오래 살고 얘는 내가 전부인데 난 얘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게 일단 미안한 거고 만약에 제가 하루를 버리면 나는 내 선택으로 버리는 거지만 내가 만약에 그냥 얘 산책을 안 시켜주고 뭐하고 뭐하면 내 선택으로 얘 하루를 버리는 건데 하루는 얘, 내 하루는 얘는 일주일이잖아요. 수명이 짧으니까. 그럼 나는 얘 일주일을 내 선택으로 버려버린 거라고 생각하게 되니까 미안해요, 그런 거. 네, 항상. 그래도 얘네들 지금은 잘 키우신 것 같은데? 지금은 그래도 최대한 뭐 산책 아침에 시켜주고 그리고 뭐 이 정도 좀 해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데요. 네. 그래도 막 시골에서 키우는 강아지들 보면 네. 저도 그 봤거든요. 지리산 편을 봤는데. 아, 보셨어요? 네, 봤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너무 부럽지만 저는 다 포기하고 내려갈 만큼 그런 자신은 또 없어요. 그분들은 네. 그분들도 대단하고 거기 개들은 진짜 부럽고 네. 아, 제가 그 개들이 부러웠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어떤 분이 말해줬던 건데 네. 견주가 행복해야 강아지가 행복하다는 말을 들었었어요. 그래서 친동생이 제주도에 사는데 아, 네. 나도 막 제주도에 내려가서 살까? 근데 행복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거기는 전 제주도 왜? 전 거기에 친구도 없고 정말 아무것도 없고 또 그렇게 자연만을 좋아하는 애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여기가 되게 절충안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정도 나도 어느 정도 도시 라이프를 좀 즐길 수 네. 있고 또 강아지도 이 정도 살 수 있고 네. 그 정도가 여기였던 것 같아요, 저는. 아, 이 정도면 제 생각에는 네. 딱인 것 같은데요. 네, 그런 것 같아요.